국제통화기금 IMF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부채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면밀한 지출 계획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장가희 기자. 네, 장가희입니다. IMF가 날린 경고장 내용 자세히 어떻게 됩니까? 네, IMF 아태국 부국장이자 한국 미션 단장인 안드레아스 바우어가 지적한 내용인데요. 바우어 단장은 먼저 한국이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을 늘리면서 부채가 늘고 있는데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탄탄한 제조업과 양질의 노동력을 포함한 기초 체력이 당분간 부채를 관리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추가적인 부담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바우어 단장은 나중에 부채가 폭발하지 않도록 지출 계획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면밀히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조언한 내용도 있을까요? 네, IMF는 한국의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근로자를 위한 더 강한 안전망과 직업훈련, 노동시장 유연성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기업 중심의 경제에서 일자리 창출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 많다면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앞서 IMF는 이달 초 한국의 부채가 올해 GDP의 53% 수준에서 오는 2026년에는 69.7%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같은 기간 유로존과 일본은 부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SBS 비즈 장가입니다.